혹시 플럼 코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으로 여름이 제철입니다. 영주시는 플럼 코트에 망고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과를 이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에 나섰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망고같이 노란 빛을 띤 과일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모양만 보면 마치 자두를 떠올리게 하는 이 과일은 바로 플럼 코트입니다.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으로 연한 연두빛에서 붉은빛으로 변해가는 동안 계속해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랄 때는 새콤한 이런 맛이 나고, 이게 조금 더 진하게 붉어지면은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플럼코트의 속모양과 식감은 마치 망고와도 비슷합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영주시는 지난해 망고자두라는 이름을 붙여 플럼코트의 홍보에 나섰고, 최근에는 망고링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습니다. 플럼코트는 지난 2013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에 나섰지만 빨리 무르고 낙과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재배 농가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영주시가 망고링이라는 이름으로 육성 중인 품종은 이런 단점을 보완한 개량종 심폰입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특히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영주시가 사과를 이을 신소득 작물로 점찍었습니다. 현재 영주시의 플럼코트 재배 면적은 6.6헥타르로 22개 농가에서 한해 7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더 늘리고 또 재배 면적을 이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늘려서 영주 사과 다음으로 대표하는 새로운 가수로 이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수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내년에 플럼코트 시범 재배 농가 10곳을 더 늘리는 등 적극적인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